그러면 생각도 못하고 대학교 때는 방법도 몰랐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학교에서 세우셨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식을 가르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방법으로, 삶의 가치관으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도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관리하는 체육이 있습니다. 이 기육, 도덕, 체육, 이 세 가지가 변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99%가 지식만 되어있는 체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준은 세계 54번째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사업가로, 정치가로, 학자로 성공하면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청산하는 젊은이들 대학교에 가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저렇게 살면 성공한다 해서 삶에 대한 교육을 가르쳐서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설계하면서 그 삶,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이 있을 때는 보면 캠퍼스 학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점이 없어도 초소 강단에 서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삶을 설계하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대학교 총장들이 몽땅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교육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대학교 총장들이 몽땅 건의해서, 응급에 건의하고 국정부에 건의해서 개원교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20년 이상 봉사하고 차관, 장관으로 나간 사람 중에서 아주 젊은이들의 삶에 본이 되는 사람을 아주 극성수를 리타이어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지방대학교에 보내서 어떤 광고를 전해서 자기가 사람을 젊은이들에 가르쳐서 젊은이들이 그걸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개원교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공급은 전부 다 나라에서 주고 학교에서는 가능한 대상은 이런 개원교수들을 지금 20년 전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었어요. 장군도 별 한 개 중에까지는 장관급입니다. 별 세 개에게는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장군들도 장차관급이니까 같은 대우를 했다고 해서 장군들에게 요사이 어떤 자리를 주지 않고 그러니 같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지금부터 17년 전에 처음으로 장군들 600명이 자리도 없이 자리 하나 안 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명을 대학교 수업으로 추천하는데 하는 게 저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혜입니다. 장군들은 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들 600명 중에서 교수원으로 다섯 명 추천했는데 추천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거기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제대해서 골프 치고 먹으러 가는데 저는 막내딸 같은 아이들하고 책가방 들고 취약공부하는 것을 국가정보기관에서 다 보는 겁니다. 그것이 큰데 이 나라에서 입주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거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우가 정교수보다 오히려 대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대학교수 8명이 앉아서 이 사람이 강의를 할 수 있느냐, 강의에서 효과가 있겠냐 해서 심해서 장군 5명이 추천돼서 2명이 떠들고 최종적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 출신 후 최초로 개원교수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군 출신이니까 국방대학 교수, 장관학교 교수가 한 사람은 국방대학 교수라고 또 한 사람은 해군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 안 만나. 내가 시합공부한 사람이 그런 군대 교수를 안 만나. 시합대학교는 종합대학교를 만나. 그래서 좋은 경기 유치하는 체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강사로 불러 쓸 수 있으니까 지방대학교에요. 그래서 대전에 출퇴에 가기가 좋아서 대전에 무건대학교를 갔더니 총장님께서 저에게 샤해공사관으로 갔습니다. 좋은 관광입니다. 뭐냐, 우리나라가 젊은이라는 젊은이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그렇습니다. 자기 지방만 알고. 그런데 이웃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신앙적으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제대로 나가면서 보내진 노인들이 보내진 장애자들,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수고했는데 그 실천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아이, 종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한다고 그거하고 만큼 받아서 세달째 강의했더니 173명이 왔습니다. 한 학기 요청했더니 그 다음에 600명이 됐습니다. 중앙계획. 현재 강의계획 60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강의원들이 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0년 동안을 매 학교마다 천명의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천명 강의 중간시험